백세관리클럽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어제 코스코에서 허리케인 장을 보면서 3불 79의 쟁인 6개의 장을 회복시키는 대파를 사러 모처럼 한인마켓에 왔습니다. 여기는 올랜도 플로리다에 있는 롯데마켓입니다. 혹시 또 월마트 가서 목뼈를 사서 갈비탕을 끓일 수 있기 때문에 배추 하나를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배추 한 통에 3불대입니다. 롯데마켓은 벌써 크리스마스 캐롤 틀어놨습니다. 청양고추를 하나 사야죠. 저는 이걸 꼭지만 따서 냉동해 놓고 뭔가 탕을 끓일 때 이걸 통으로 빠뜨려줍니다. 코스코 육개장 파생 소비로 대파를 사러 왔는데 대파가 없습니다. 이건 리기잖아요. 대파 아니잖아요. 마켓 한 군데를 더 들려야 되나 봅니다. 이 쪽파 가지고 그 육개장 맛을 살릴 수 있을까요? 고구마가 파운드당 2불 49, 한국 마켓이라고 한국 고구마가 더 싼 건 아닙니다. 요즘에 트레이더조 고구마가 맛있긴 한데 거기까지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몇 개 사가고요. 지금 전문가분이 핵고구마라고 합니다. 사이즈 적당하니까 예상보다 조금 더 살까요? 허리케인 플러스 생일 주간이라 뭔가 특식이 필요한데 이런 게 뭔가요? 이런 게 한치인가? 이 옥토퍼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쓸어서 회로 먹을 수 있는 거죠? 55불이네요. 도미 횟감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 57불 정도 하고요. 된장 고추장을 이제 큰 병으로 사지 않습니다. 이게 열어놓으면 냉장 보관에도 약간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식을 특식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를 사주는 거죠. 요거 작은 거 500g짜리는 5불이네요. 집에 한두 개 보관된 게 있겠지만 또 보일 때 구입을 해줍니다. 영광 굴비가 들어와 있네요. 황금 굴비 선물 세트라고 하는데 가격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가자미가 있네요. 손질되어 있는 참 가자미 알래스카산이라고 하고 이게 지금 한 박스에 28불 정도니까 이런 거 괜찮지 않나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캡사이신이 보이네요. 움트리 캡사이신 10불입니다. 불닭 핫소스, K바베큐 디핑소스. 최근 제가 무슨 유튜브를 봤냐면 이 동네에 디즈니 다니는 그런 미국 유튜버가 있어요. 주로 디즈니 먹방 하는 그런 친구인데 이 롯데마켓까지 진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김치 핫소스 같은 걸 사서 막 신기해하면서 포테토칩 이런 데 찍어 먹고 있는데 김치 양념들이 파네요. 제가 집에서 돈가스 튀길 사람은 아니지만 이 돈가스 소스를 하나 사서 약간 치킨을 튀긴 것처럼 구워서 그렇게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참기름을 점점 안 쓰거든요. 저는 그냥 MCT 오일을 뿌려버립니다. 모든 음식을 하고 끝에 MCT 오일을 확 뿌려버리는데 그래도 참기름 향을 내고 싶다 하면 뭘 사야 되죠? 이 캔에 들은 건 지금 19불, 뭐 요거는 17불이고요. 오뚜기 옛날 참기름, 이게 가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699에서 899 정도 하네요. 이 샘표 통 참깨 기름은 14불입니다. 통 참깨의 100%, 딴 거는 통 참깨가 아니라는 건가요? 요즘 제 코스코 영상에 많이 달리는 그 중국산 깐밥 먹지 마라, 중국산 먹지 마라, 이 참기름들이 다 한국산이지만 여기 보세요. 이 깨의 원재료는 참깨분 100%, 그러니까 참깨를 아마 갈은 가루를 가지고 기름을 짰을 수도 있는데 그 원산지가 비엔남, 미얀마, 중국 등입니다. 그러니까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참깨가 한국에서 난 참깨, 한 지역에서 난 게 아니라 온 지역에서 난 것을 갖다가 짜기만 한국에서 짜서 패키징이 한국에서 된 거기 때문에 성분 원재료에 원산지가 나온 경우도 있지만 어떤 제품에 그 성분이 막 수백 가지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재료가 어디에서 왔는지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분 좋게 먹으면 그게 영양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정신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굳이 특정 지명을 거론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 댓글을 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샘표 유기농 참기름은 28불입니다.
요즘 새로 올라간 코스코 영상을 통해서 유입된 새로운 시청자분들이 라니마우스 채널을 잘 모르는 분들이죠. 제가 허리케인 때문에 그 한식 냉동식 산 걸 보고 그런 거 먹으면 병 걸린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평소에 메디테레니언 키토로 잘 먹던 사람도 가끔 냉동 패키지 음식 사면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환기도 되고 서로 그렇게 걱정해주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이 철이 나면 그런 소리가 좋아져요. 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저런 말, 좋은 말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사람이 철이 들어서 그런 것이고, 그런데 주변에 혹시 며느리 아들 딸에게 그런 말 하실까봐 약간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어머니가 정말 오랜만에 며느리네 가서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거기에 제가 어제 산 것 같은 그런 팩에 들어있는 봉지 육개장이 잔뜩 있다 이러면, 아이고 며느라가야 음식을 해 먹어야지 이런 패키지만 먹으면 병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 며느님이 맨날 음식 스크래치부터 막 새로 하다가 그 주에만 바빠서 어쩔 수 없이 패키지 음식을 사다 놨거나, 아니면 뭐 허리케인이 지나가기 때문에 냉동 음식 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번 잘하다가 시어머니에게 들킨 게 그런 인스턴트 음식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이 그걸 잔소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 나이쯤 되면 그런 말이 다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날이 옵니다. 제가 오늘 장에 오기 전에 팬츄리를 다 봤어요. 제 한식 재료들 봉지 뜯지도 않은 부침가루와 튀김가루를 버렸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렇게 뭐 2년 동안 튀김 한번 집에서 한 적이 없고 부침도 거의 제 손으로 하는 적은 없는데, 허리케인이 생일 주 지금 외식도 못할 거라 부침가루를 하나 사가야 됩니다. 이 샘표 찰진 부침가루를 살까요? 이건 6불이네요. 여기 뭔가 깨끗하게 치우고 새로운 걸 넣으려나 봅니다. 인근에 H마트가 공사가 한창이거든요. 연다 했지만 거의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올해 연말은 모르겠지만 내년 초반에는 열 것 같아요. 간판 붙이려고 지금 간판 프레임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순두부 외식을 하고 너무 실망을 해서 집에 다시다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멸치 다시다를 살까 봐요. 이건 바로 제가 소분해서 냉장 냉동합니다. 그럼 좀 오래 갈 거예요. 가격 16불. 작은 봉지가 있으면 사겠는데, 저기 있네요. 요거 작은 봉지 6불짜리를 사면 되겠네요. 식당 맛을 위해서 사줍니다. 외식을 100% 안 갈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거 안 사도 되지만 어차피 집에서 해주는 게 맛이 없어서 나가서 뭐 찌개 그런 거 순두부 사 먹고 다닌다? 집에서 약간 조미료를 쳐서 외식 맛을 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안 사는 건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인스턴트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어떨 때 바빠서 이런 거 사다 놓으면 가족들도 잘 안 먹어서 그냥 유통기간 지나 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가족들이 인스턴트 좀 잘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언제나 밀프랩해서 얼려놓고 뭐 이렇게 곰탕 끓여서 뭐 저장하고 이런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사고를 끓였지만 롯데마켓 가격을 볼까요? 지금 냉동 사고를 한 팩에 뭐 8불 60 이렇습니다. 퍼블릭스보다 뼈가 더 들었고 다음엔 여기 와서 사도 될 것 같아요. 허리케인 헬렌이 지나간다고 하는 날인데 지금 올랜도가 직접 영향권이 아니고 제가 아직 뉴스를 보지 않아서 다른 지역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지금 비가 한두 방울 내리고 바람이 좀 선선하게 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조짐이 보이지는 않고요. 어제 일기 예보대로 텔라시 쪽으로 오늘 저녁에 랜딩한다고 하면 저녁에는 비바람이 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오늘이 제가 1년 동안 기다리던 매직킹덤 할로윈 파티 날인데요. 어제 저녁에 디즈니 월드 웹사이트를 확인하니까 오늘 할로윈 파티를 캔슬한다는 거예요. 지금 디즈니 월드는 오늘 오픈합니다. 그러나 스페셜 이벤트 할로윈 파티는 닫는 거예요. 그리고 리펀을 그냥 해줘버린다고 합니다. 다른 날짜로 바꿔주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얼른 할로윈 파티를 다시 예약하려고 보자 10월 말까지 있는 그 할로윈 파티가 전부 솔드아웃입니다. 제가 올해 그래서 디즈니 할로윈 파티를 못 가게 됐어요.
지금 허리케인이 오고 난리인데 무슨 할로윈 파티가 상관이냐. 맞습니다. 지금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판국에 9월달에 하는 할로윈 파티가 무슨 상관입니까? 양반 진국 사골곰탕이 있네요. 6불. 다음 해 사골 끓이기 어려우면 그냥 이걸 사갈까봐요. 나 역시 뼈를 사서 고운 사골에 그 고기 국물을 섞어서 엄청난 고기 덩어리를 넣어서 주니까 너무너무 든든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내년에도 또 할 수 있을지 점점 살림 기력이 떨어져 가기만 합니다. 학생님들 제가 김치도 안 사고 한식 아예 안 사는 거 아닙니다. 여기 뭐 다른 마켓들도 있고 김치 파는 곳도 있는데 최근 여기저기 김치를 다 사본 결과 그래도 좀 비싸지만 이 롯데 김치 롯데 본사 지역에서 내려오는 김치 같아요. 이 김치가 맛이 제일 뭐랄까 김치 잘 담그는 분이 담근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사갈 건데요. 통배추 김치는 한 통에 36불입니다. 이게 예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 전 24불인가 뭐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10불 넘게 오른 게 확실합니다. 그 배추 뭐 찜 같은 거 한두 번 하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한식은 어차피 특식이라 외식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주는 거죠. 제가 오늘 롯데에 올 줄 알았으면 이렇게 손질 다 된 동태 정감이 있었는데 가격은 4불 49. 아 이렇게 편하게 손질된 게 있었는데 어제 왜 코스코에서 통대구를 샀습니까? 그건 또 제가 썰어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완전 아침부터 비 올 줄 알고 어제 코스코에서 허리케인 장을 본 것인데 이렇기 때문에 허리케인은 그냥 한나절 하루면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 냉장고에 꽉 찬 그런 음식들이 남아있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마른 반찬들은 있는데 제가 집에서 마른 반찬 잘 안 해요 요즘에. 왜냐하면 마른 반찬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 가족이 있고 아닌 집이 있는데 저희 집은 뭔가 일품 요리로 길이 든 집이라 반찬을 주면 그걸 한 끼 먹지 두 번 먹지 않습니다. H마트가 열면 이제 경쟁이잖아요. 저만 해도 집에서 H마트 접근성이 더 좋을 거라 롯데를 또 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H마트 오픈 전 이제 경쟁력을 올리려고 여기저기 치우고 지금 재정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집에서 해산물 잘 안 만지고 왜 전 안 하잖아요. 지금 이 생일자를 위해서 전 부치고 뭐 오징어 숙회 이런 걸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징어도 사고 이러는데 허리케인만 아니면 오늘 디즈니 할로윈 파티 같다. 주말에 생일자는 외식을 예약을 잡으려고 했는데 모든 계획이 흐트러졌지만 그 김에 며칠 집에 갇혀서 한식 음식도 해주고 생일도 잘 챙겨주려고 합니다. 생일자분이 제 남편이죠. 이 채널 스폰서이자 우리 회사 사장님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본업으로 그러니까 스킨케어 코스메틱 컨설팅 회사 그런 마케팅 일을 해줄 때는 우리 회사 일에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다가 유튜브 시작하고 코로나 시작하고 재택하는 시간이 길고 메인 커리어를 많이 정리하면서 또 유튜브 운영도 해야 되는데 이 작은 채널에서 어떻게 편집자를 쓸 수 있겠어요? 그러려면 상당 부분 광고 스폰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 저 회사 광고 스폰을 받으면 그것도 굉장히 일이에요. 막 이메일이 수십 통 오가야 되고 제가 회사 온라인 마케팅 일도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회사 스폰서를 붙여서 유튜브 광고 스폰을 하는 거죠. 라니마우스 채널에 나오는 매직타운 리얼티 에이드 홈론은 우리 회사 광고이자 이 유튜브 채널을 지속하게 해주는 광고 스폰서입니다. 제가 외부 광고를 받던 가족회사 광고를 하던 이 유튜브 채널에 스폰서가 없으면 편집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럼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남의 회사 광고를 받느니 우리 회사를 광고 스폰서로 붙이고 있으니 플로리다로 또는 플로리다에서 집을 구입하거나 이사를 하시는 분들은 매직타운 리얼티 에이드 홈 이용하시고 안전 이사 하시기 바랍니다. 백세님들 사는 지역과 여기 올랜도 한인마켓 물건 가격이 차이가 있나요? 이제 올랜도 템파에 연 롯데마켓 외에 이제 H도 열리면 가격 경쟁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제가 안 뒤진 사이에 신기한 라면들이 많이 나와있네요. 일단 풀무원 로스팅 짜장면, 순한 맛 생면 식감, 짜글면 고깃집 된장찌개 맛이 있습니다. 이건 고깃집 김치찌개 맛 짜글면이고요.
풀무원의 탱탱 비빔 쫄면도 있습니다. 풀무원 육개장 칼국수, 그 코스코 육개장을 살려서 면을 집어넣으면 되나요? 갓조 메밀 냉소바. 집에서 라면 많이 먹진 않은데 한 번 사면 굉장히 특식이라 백세님들 이 중에 맛있는 게 있으면 이건 정말 한번 먹어봐라 이런 게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샀나 카트 보여드릴까요? 이게 뭡니까? 생일이신 사장님을 위해서 소주가 있고요. 제가 평소에 사지 않던 것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한식 반찬을 해달라. 부침가루, 다시다, 튀김가루가 있고요. 사골에 떡국을 해달라. 가자미와 오징어가 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솔직히 좀 오늘 꿀꿀해요. 날씨도 그렇고 주말에 집에 갇혀서 전부치고 생선 굽고 오징어 삶아야 됩니다. 왠지 내 스케줄이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이 집안 살림도 회사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허리케인 영향권에 있는 분들은 일기예보 잘 참고하셔서 꼭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으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은 라니마우스 채널 구독하시고 진짜 플로리다 생활도 즐겁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 왜 캔디 먹지 않으면서 캔디 얻는 걸 좋아하냐고요? 그런 건 애나 어른이나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사탕 얻는 재미가 쏠쏠하잖아요. How are you? Oh, yeah. Incredible family는 굉장히 많아요. 가족 단위로 오면 incredible 입고 오는 거죠. 공주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고 코스튬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제 할로윈 파티 어떻게 됐냐고요? 오늘 이렇게 비가 와요. 지금 이 날씨는 운입니다. 이렇게 저녁에 비가 많이 올 줄 알았나요?